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차분하게 또 한 주 마무리해봐야겠죠. 에이콘스탁의 신윤섭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저희 오늘 나눠볼 종목은요. 열어보면요. 이때가 제일 신나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진출 본격화, 종근당 바이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통 팀장님이 말씀 주시는 종목들은 제가 종목명 딱 들으면 이거 무슨 종목이지? 이런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익숙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네, 몇 가지 이슈를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방송에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주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이번 시장 조정을 통해서 가격적으로 좀 나름대로 더 저렴해진 상태라서 이제 오늘 기업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근 뭐 테마나 이슈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영향력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고령화 사회 관련된 제약 산업이랑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 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우리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우리가 좀 빠질 때마다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제 환율. 네, 환차손이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지금 작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환율에 대한 이슈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는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뭐 각자의 경쟁력도 생길 수가 있고 환차액에 대한 기대까지도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또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또 배경이 또 환율 쪽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잠시 후에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동사의 또 매출 비중이 약 80% 넘게 지금 해외에서 지금 수출 쪽에서 차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이슈거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일단 그 뚜렷한 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 있는 이슈가 없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테마가 또 다른 테마로 이어지고 그런 테마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급등 나오다가 급락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돌발적인 단기적인 이슈거리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기업적인 접근으로 좀 가능한 종목일 것 같아서 최근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최근에 올라서 그때 안 가져왔고 조금 시장을 통해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이 좋은 타이밍 같아 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종근당 바이오 그럼 대충은 이 기업이 뭘 하는지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뭘 하는지, 어떤 약이고 어떤 기업인지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줄까요? 항생제 이런 쪽이죠. 네, 딱 이름만 딱 들어보시면 이제 종근당 계열사 맞고요. 종근당 홀딩스가 현재 대주주로 이제 전체 지분 3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약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으로 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지금 80%가 지금 원료 의약품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원료 의약품 하면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약품 우리 이런 우리가 한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구할 때 이제 직접 우리가 구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우리가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네. 지금 주로 이제 전방 산업 쪽이 어디 쪽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지금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항생제 쪽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사회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또 그 치료제 쪽이거든요. 보면 항생제라든지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 수가 없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쪽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8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동남아랑 중국, 뭐 중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현재 30개가 넘는 그 원료 의약품을 수출을 할 정도로 동사의 매출에는 고스란히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의 또 하나의 네, 또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동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그 언급이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는 큰 차지는 안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한 5%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를 안 했고,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종근당 바이오 딱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예, 뭔가 네. 딱딱한 제약 쪽보다는 이런 우리 유산균 쪽. 왜냐면 이제 뭐 홈쇼핑에서도 충분히 이제 좀 많이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종근당 바이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근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뭐 과리평으로 먹는 과리평으로 먹는 그 제품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 자체도 상당히 전방 시장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품 산업 쪽과 또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화장품 산업이랑 유가공 산업, 우리 유제품 쪽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산업 자체에서도 지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폭넓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매출이 5, 6%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동사의 매출의 하나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뭐 체지방 개선 효과 이래가지고 많이들 주목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종근당 바이오 내에서 앞으로의 뭐 성장성은 크지만 지금까지 올해 1분기 이 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6.2%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뭐 참고를 하시고요. 종근당 바이오 앞으로 실적은 어떨까요? 막 일각에서는 뭐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가 붙어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치고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네, 일단 뭐 바이오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거의 이제 제약 쪽을 전방산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도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 이제 재무 구조 자체가 좀 체질 개선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매출 자체가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 성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수치가 찍히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1분기 매출은 지금 313억 정도로 해서 크게 성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도 1분기 실적이 조금 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300억 정도면 평균치 이상 좀 나온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25억으로 해서 지금 수익성 자체가 한 66% 정도 성장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그 종근당 바이오를 살짝 열어보면서 봤던 부분이 매출은 늘고 있는데 실제 고부가 사업 쪽이거든요. 근데 수익성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들춰봤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 자체도 좀 슬쩍 봤더니 이제 재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R&D 투자에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가 매년 전체 매출의 약 한 6%대 정도를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에 계속적으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그림일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R&D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매출까지 급증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6%하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매출의 6%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한 약 1,200억대, 1,000억대가 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투자, R&D 투자로만 지금 60억, 70억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약도 원료의약품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분은 정말 변두리 종목의 대가야라고 또 애청자분께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종근당 바이오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잠깐 언급드리면 이제 변두리 종목 중에서도 그 안에 이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수급 자체는 일단 4월에서 5월 동안에 공격적으로 시장 많이 안 좋았잖아요. 4월에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녹록치 않은 모멘텀 없는 시장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수급 자체는 외국계 자금들이랑 기관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깐 뭐 차트상에서 살짝 하단부만 보시더라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더 들어왔는데 외국계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장 안 좋을 때부터 작년 10월, 11월도 안 좋았잖아요. 그때부터도 외국계 자금들은 동사에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동사의 그 발행 주식 수가 작아요. 52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액면가가 2,500원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래 평균 거래 자체가 솔직히 한 10만 주 정도만 나와도 좀 대량 거래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요즘처럼 시장이 좀 등락이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시가에 대한 주문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면 분할적인 매수 접근 전략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명분이 없는 종목들, 좀 물린 종목들이 있다면 좀 만회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차트 보니까 팀장님께서 좀 석 달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팀장님 최소 대학원 생활 했던 분위기라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차트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덜 당한다,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좀 명분이 없는 종목들은 뭐 일일비할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모멘텀이 뒷받침됐고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세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종근당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5월 3일이죠. 27,650원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 더 올라갔다면 제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안에서 큰 거래가 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21선 밑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4,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매물대 좀 소화 구간 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뭐 월봉을 잠깐 보시더라도 약 2, 3년 동안에 좀 머물렀던 자리라서 여기서는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이제 27,000원 단계적으로 가격을 높여가는 자리라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그림을 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전년도 최고점 28,100원 돌파이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까지 잡는다면 더 새로운 이제 시세가 올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가는 23,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29,200원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9,200원 지금 24,9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라인 기억하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점수는요? 네? 저 시간 없긴 한데 이슈 왜 이렇게 짜게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제 또 테마들이 많이 이제 들쭉이고 있잖아요. 막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슈는 좀 작다라는 것이지 오히려 안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슈가 작은 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 오늘 종근당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